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제가 8월부터,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가 이제 만기잖아요. 만기 주간까지는 지수를 이제 크게 위쪽으로 보낼 수가 없다. 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예상대로 다음 주까지는 이런 형태의 박스권 그 가두리 장세를 그 메이저 세력들이 좀 그려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일주일 동안 또 미국 시장에서 제가 봐서 큰 변화는 아닌데, 예, 다소 이제 그 몇 가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거래대금 자체가 좀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외인들이 사실 그 주도 그 메이저 세력이지 않습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 제가 지난달에는, 지난주에는 그 8월 장 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 체크를 한번 해드렸고, 이제 좀 9월 시장 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9월이 이제 또 3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분기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분기 말 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게 연중에 보면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보게 되면 그 3분기가 가장 변동성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죠, 현재 9월 달. 그러니까 지금 9월 월 초에도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만은 아마 월말 가게 되더라도 그때도 아마 그 변동성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3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외인하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었었냐.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삼성전자 급등을 시켰고 오늘은 그 요 수급,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수급에 의한 어떤 장의 형태가 지금 이어질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또 미국 시장에 또 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 어떤 요인 때문에, 예, 다시 또 이제 오르고 빠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 외국인들 수급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고요. 일단 그, 요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 빠진다 하더라도 행보만 하고, 좀 오른다 그러면 또 눌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거죠. 이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7조 원이 안 나와요. 7조 원. 요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7조 원이라는 그 금액은, 그러니까 연중, 지난 5월 달에 그랬었고, 올 1월 달에, 1월 달, 5월 달, 지금 9월 달. 그러니까 세 번째 거래대금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데, 그나마도 어떤 거래대금이 안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외인들이 파는 것도 아니고, 기관 쪽에서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고작 그냥 몇천 주 던지고 많이 매도해봐야 1, 2만 주 시가총액 몇 조 원 되는 종목이 근데 고점에서 20% 가까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래 대금 자체가 안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안 나올 때는 기관이 됐던 외인이 됐던 개인이 됐던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 받쳐가면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훨씬 많아요. 실질적으로 누적 그 수급을 보게 되면 근데 주가는 흘러내려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매수할 때 급하니까 막 올려가면서 매수하는 물량이 있고 같은 매수한다 하더라도 좀 더 주고 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이 기업은 저평가고 싸. 근데 시장이 좀 불확실해. 거래 대금도 안 나오고 그거는 이제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빠지면 매수한다는 얘기, 받쳐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매도한 물량, 매도한 메이저가 없고 매수가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린 거죠. 근데 이렇게 흘러내린 종목군들은 다음 주 이벤트 이후에 거래만 조금 나오면 바로 원위치해 버립니다. 예?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예. 그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거래 고객 예탁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 그 거의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가 7월 달에 2차전지 올라갈 때 예. 한 달 만에 거의 한 7조 원 가까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돈이 이제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저점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도 지금 8월 마지막 저점이 나온 거거든요.
예, 제가 우리 그 공부 많이 했죠. 항상 예탁금이 또 저점일 때는 지수가 보통 저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탁금이 더 빠져나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거래 회전율.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난 7월 달에 거래 회전율이 거의 뭐 2000년도 이래 최대 폭 증가를 하고 나서 거기서 역부지로 꺾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지금까지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것도 공부했죠. 7월 달에. 예, 근데 이제 거대 회전율이 여기 더 빠질 것이냐. 제가 봐서는 이제 더 빠지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잠깐 반짝도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번주 들어서 거래 회전율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 로봇이라든지 AI, 의료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전전주까지 뭐 화장품, 중국, 단체 관광 수혜주, 그 다음 초전도체,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의 틈새 종목군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예,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테마라기보다도 어떤 기업의 성장성, 실적, 그다음에 외인들, 기관들 수급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죽고 거래 회전율 죽으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다소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시장이 예, 좀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 코스닥이, 위에 파란색이 코스닥이고, 예, 그 다음에 아래 연두색이 지금 거래소거든요. 지금 3개월 추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움직이고, AI 의료 관련 종목은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뭐 2주 전까지 하더라도 초전도체가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합성돼서 움직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자, 7월 달에 2차 전지 꺾이고 나서 계속 감소하면서, 지금 7월 달, 7월 중순이니까 두 달 가까이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 줍니다. 지난 8월 말에 잠깐 지수 이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잠깐 늘어났다가 10조 원까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급감을 해버리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자체가 8조 원이 안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보니까 지금 7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코스피 기준했을 때 언제 가장, 낮게 나왔었냐면 차트를 잠깐 보시죠. 1월 달부터 보시면요, 1월 달. 자, 1월 달에 거래 대금이, 이때가 종합 지수가 2100선까지 빠졌을 때죠. 예, 조금 길게 보시면요. 올해 들어서만 일단 보겠습니다. 예. 1월 달 지수 이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이 당시 한 5조 원 정도 나왔어요, 5조 원. 그때가 지수가 저점이었죠. 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 거래 회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다? 예. 거래 대금이 확 죽었을 때는, 항상 거기서 저점이 나오는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언제였습니까? 예, 5월 달이었죠. 아니, 그죠. 5월 달. 요때. 예, 3월 달은 좀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5월 달에 또 한번 푹 눌렀을 때, 5월 중순에. 예, 그때도 거래대금이 요 당시에 한 7조 원 정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왔어요. 이 당시에는. 그 다음에 지금이죠. 지금이 거래대금이 지금 7조 원 전후에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더 준다 그러면 좀 더 흘러내릴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미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V자로 그냥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국내 증시도 V자로 지금 올라간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기대도 안 했고. 예, 적어도 뭐 쌍바닥 내지 아니면 뭐 들림 쌍바닥 정도. 그러니까 현재 정도까지 눌러주고 내일 정도 양봉 나오면서 다시 한번 터닝 나오면 땡큐. 아니면 다시 한번 또 8월 저점까지 누른다 그러면 그래 쌍바닥. 예상했어. 왜? 아직 이벤트가,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냥 바로 올리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은, 한 2,500, 만약에 내일까지 누른다 그러면 다 또 2,500이지 않습니까? 4, 50포인트 남았거든요. 그래서 얼추 또 저점 구간에 다시 한번 또 임박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일단 늘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늘냐면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뭐 다음 주 지나가야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서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이 거래 가뭄이 지금 이렇게 지금 발생한 그런 구간에서 뭐가 또 문제냐면 자, 삼성전자 쪽으로 현재 지금 거래소의 메이저는 외국인인데 이네들이 예, 좀 고맙게도 뭐 반도체도 좀 사주고, 예? 뭐 2차 전지도 좀 사주고, 그다음에 그 뭐 자동차도 좀 매수해주고, 그럼 얼마 좋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달러가 또 이제 강세전환 되고 원 달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예, 또 돈은 뭐 자금 풍부하게 있습니다만은 좀 감망할 수밖에 없겠죠.
환율에 워낙 민감하니까. 거기다 지금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일본 엔화가 다시 한번 고점 벗겨버렸잖아요. 뚫어버렸지 않습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왔고 원달러는 오늘 지금 오전에 133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좀 더 이제 관망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커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만 뭐 중간 배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어제까지 9월달 들어와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전체 매수액이 8,680억이에요. 어제까지 예, 9월 1일부터. 근데 삼성전자가 더 많죠. 삼성전자 매수한 것만 9,800억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매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전체 코스피 매수한 금액보다 더 크다 보니까 그럼 다른 쪽에서는 일부 지금 물량을 지금 토해냈다는 얘기죠. 그죠? 한 천억 건도. 그 외인들은 그나마도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해가지고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뭐 단순히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 20% 이상 차지하니까 삼전이 일단 올라야 지수가 바닥을 치고 이쪽으로 좀 올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또 다른 반도체도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또 새로운 자금이 또 유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뚫어줘야죠. 그런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수익도 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의 환경을 좀 생태계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제가 계속 그럽니다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관 쪽에서 아니 외인들 분위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삼전 많이 매수하고 뭐 하이닉스도 오늘 좀 들어오고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박자 좀 맞춰주면 좋을 텐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때리는 거 보세요. 7,100억 매도하고 삼성전자는 또 저점에서 그 지난번에 제가 수급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예, 외국인들은 3개월 박스권에서 2조 한 5천억을 매수했는데 기관 쪽은 한 1조 2천억을 때렸지 않습니까? 또 올라오니까 또 안 때리네요.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다른 쪽도 때리고 삼성전자는 예, 일부 또 때리고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기관 쪽에서 조금 받쳐주면 그나마 시장 환경이 지금보다도 좀 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숨쉬기가 편하실 텐데 그냥 기관 쪽은 단기적인 매매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종목은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래소 코스닥 전체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예. 그 중에서 아니 일부만 이제 매수하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예,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도 뭐 신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런 종목군들 몇 개. 그래서 이제 기관 쪽에서 조금 이제 하반기에는 좀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요 그런 거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매도하겠죠. 예? 외인들 매수한 만큼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지겨우니까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코스피 전체 이제 마이너스 2,600억 매도를 했고 그런데 다른 쪽에서 매수했다는 얘기죠. 우리 개인 분들은 이게 뭐냐면은 저 2차전지 쪽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퓨처엠 그죠? 기타 등등. 2차전지 쪽으로 이제 한 60% 이상을 이게 3전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예, 2차전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더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안 좋고 낮고 예, 그다음에 거래 회전율도 안 좋고 고객한테도 안 좋은데 외인들이 좀 분산해서 매수해 주면 좋은데 삼성전자 쪽으로 또 올인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좋으신데 시장의 수급 블랙홀 효과를 더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이유도 없이 약 먹은 병아리 마냥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그런 전립선형 패턴을 만들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좋은데, 예.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수급이 안 좋은 가운데서, 예. 외인들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예. 수급 블랙홀 현상을 가져다 줘서 다른 쪽은 더 밀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나름 또 이해는 합니다. 제가 외국인들 하더라도, 뭐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를 먼저 매수를 하겠어요. 이것도 제가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지난번에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들 지분이 지금 53%까지 어제 기준했을 때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올 1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합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일부 조금 이제 몇십만 주 또 선거래일도 매도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인들 지분이
예, 지금 현재 52%. 예?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현재 그 시가총액 빅3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 에너솔루션, 3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기준했을 때 거의 470조 원 가까이 됐죠. 시총이. 예. 그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20.1%입니다. 하이닉스가 86조 원,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125조인데,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이 하이닉스보다도 거의 한 40조 원 가까이 높죠. 시가총액이.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종목군들이 가령 10% 올랐을 때, 그러니까 지난 언제죠? 9월 1일이었습니까? 삼성전자 급등났을 때 9월 1일하고 2일까지 2일날 오전 고점까지 거의 8% 넘게 이틀 만에 급등 나왔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그 금요일 같은 경우 지난 9월 1일 같은 경우는 6% 넘게 올랐던 것이 지난 2021년도 1월 8일날 이후에 두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뭐 개별주로 보게 되면 상한가 두 방 나온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예. 이틀 동안 거의 이제 고점까지 9월 2일 고점까지 8% 오르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늘어납니까? 10%만 오르면은 거의 막 47조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외인들이 지금 지분을 53%까지 지금도 더 막 늘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10% 오르면은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요번에 삼성전자 9월 2일까지 이틀 동안 거의 8% 올랐을 때 거의 한 막 20, 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외인들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우 젓갈도 있고 뭐 꼴뚜기 젓갈이 있는데 새우 젓갈 꼴뚜기 젓갈 해봐야 그냥 그 맛이 딱 한 가지잖아요. 그냥 짠맛 짠맛 짠맛밖에 안 나잖아요. 꼴뚜기 젓은 약간 씹는 맛도 있긴 합니다만 새우 젓보다는. 근데 그거보다도 그냥 외국인 집에 아이 꼴뚜기 젓 새우 젓 짜기만 하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왕새우 한 마리 먹으면 돼. 대화 지금 대화철이니까 이제 그거란 얘기죠. 소위 얘기하면. 네?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이 86조. 10% 오르면, 예, 8조 6천억이 늘어나는데, 근데 외인들이 반을 가지고 있네, 52%? 그 외국인들 앉아서 그냥, 이후에 이제 10%만 오르면, 그냥 거의 뭐 4조 5천억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40조가 더 큽니다만은, 예, 10% 오르면 이제 12조 5천억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인들의 지분은 이게 5.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 이 기업은 10% 오른다 하더라도 외인들 입장에서는 예, 고작 6,300억밖에 수익이 증가를 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안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찌글찌글해. 미국 시장도 뭔가 저점은 나왔는데 아직은 예,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야. 조금 불안해.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9월 달까지는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 라는 마인드. 예? 그죠? 근데 미국도 지금 M1, M2, 유동성 통화량 지표를 보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좀 부족해.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외인들도, 환율도 지금 올라, 다시 반등 나오고, 국채금리 또 올라가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약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분들도. 어떤 종목을 내가 50% 가지고 있어.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5% 안팎, 10% 미만이야. 예. 그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예, 먼저 좀 올라주는 게 좋죠. 전체 계좌 수익률이 늘어나려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선적으로 좀 매수하고, 하반기에 또 거기다 또 이제 재료가 나왔잖아요. HBM, 뭐 엔비디아 일단 뭐 납품을 한다는 얘기 나왔었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실적이 안 좋고 하반기에는 상당히 좋아지고 내년 1분기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딱 제가 딱 그런 말 드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현재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가 같이 그동안 이제 주도를 하는데 절대 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삼전은 하이닉스로 들어오니까 메이저가 그러니까 다른 또 2차 전지가 지금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또 올려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올라가기를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또 이쪽이 또 상승하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마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외인들이 더 올리겠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예, 좀 더 조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없고.
만약 다음 주라도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인들이 또 차익을 한다 그러면 2차 전지 기축 반등에 들어오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이제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없잖아요. 예. 네. 고객예탁금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고객예탁금도 지금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안 들어오고 금리는 지금 뭐 천상 유동성이 들어오려면 유동 자금이 들어오려면 정부에서 이제 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든지. 근데 뭐 인하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또 이제 내년 한 1분기 넘어가야 이제 금리를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이제 금리 들어간다 저는 보는데. 안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거 수출이 많이 잘 된다든지.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럼 내수라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막 계속 허리띠 졸라매기 하잖아요. 그죠? 12년 만에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52%밖에 안 됐죠. 이게 12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올해 현 정부에서. 이게 뭐냐면 또 물가 올라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또 세수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는 가운데서 내수까지 죽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유동성 공급을 해 주고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지금 물가 조금 안정이 될 만한 그런 구간에서 돈을 또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 물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8월 달에 지금 예, 무더위 때문에 가위값도 많이 오르고 소비자 물가지수 3.4% 다시 또 터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좀 기대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제 생각 이겁니다. 자,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전자 외인들 산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600만 명이 보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2021년도 뭐 동학 개미운도 할 때 물론 이번에 이제 올리면서 7만 원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림 보시면. 이건 삼성전자 3년 장기 매물대입니다. 추세하고. 예. 9만 1000원 여기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 1월 11일 날. 예, 그동안 이제 계속 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1차 매물벽이 가장 많은 구간이 얼마냐면은 8만원 전후에. 8만원에서 8만 5천원. 예. 여기가 가장 매물벽이 가장 두텁습니다. 예. 8만원 전후. 2차 매물벽이 지금 현재 가격대예요. 7만원. 여기 7만원 2차 매물벽을 5월달에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거기서 찌글찌글하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 터닝이 나왔는데 고점과 이 고점을 이어보는 이 추세를 보게 됩니다. 이 추세 저항선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저항선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워낙에 또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예, 외인들도 예, 일단 7만원 돌파시켜놓고 나서 지금까지는 조정을 주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올린 거예요. 매물 소화를 좀 한 다음에. 왜냐면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박스에다가 또 밀면 또 개인들 팔거든요. 그러면서 기습적으로 올린 거죠. 근데 아직은 돌파를 못했어요. 하반기까지 만약에 8만 원 이상까지 전 간다 보는데 8만 원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매물을 지금처럼 쏟아붓습니다. 예, 쏟아붓습니다. 예, 삼전도 이제 이런 형태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를 했어요. 왜 지금 주가가 찌글찌글하냐면,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자, 하이닉스 그 3년 매물벽을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120일선을 좀 이탈했다가 이번에 터닝이 나온 거고,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오는데, 60일선까지도 안 밀리고,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박스 것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힘이 좀 강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월 달에 저점에서 5월 초에 찌글찌글하다가 이 추세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2021년도 3월 25일 날 고점과 그리고 2022년도 1월 달 고점, 예? 요 추세 저항선, 그 다음에 얻어받았죠? 이것을 돌파를 시켜버렸단 말이지, 5월 중순에 터닝이 나올 때요. 예, 한 번에 돌파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년 매물벽을 보게 되니까 여기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여기가 가장 많은 매물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러면 이제 기간적으로 5월 초에 5월 중순에 돌파시켜놓고 나서 6, 7, 8 지금 9월짜리 였습니까? 3개월 동안 있었죠. 안 깨네. 근데 외인들도 수급을 또 끈을 안 놓네. 네. 이번 달까지 가게 되면 4개월이면 4개월 동안 이렇게 안 깨고 버티면 그 중간에 또 시장은 엄청나게 급등하게 심했었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안 깨면, 이 하이닉스는 심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이란 것은. 야, 이거 11만 5천 원,
네? 한 11만 원은 상당히 탄탄한 바닥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변해버리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우에 여기가 조금 매물이 가장 두터우니까 시장은 약간 좀 찌글찌글하고.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도 지금 찌글찌글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예,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누르고 이번 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계속 예, 급등과 급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는 축적하겠죠. 그런 여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더 밑으로 안 미는데, 야, 조금 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아직은 좀 매물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시장도 지금 유동성도 크지 않고, 뭐 미국도 이제 8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고 하니까, 좀 더 박스권 행보하면서 수급, 그러니까 매물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서 기간 조정은 4개월째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3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 최대 매물권이 또 돌파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 구간에서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3전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갖다 주냐면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금리는 또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할 수는 없고 내년 뭐 1분기 넘어가야 되고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죠. 고기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늘지는 않고.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그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물렸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카카오도 많이 물리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온다.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자금이 뭐 다른 또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부동산도 요즘에 뭐 조금 이제 집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예, 오르는 게 아니고, 그죠? 아직도 이제 금리가 이제 높으니까, 예, 그렇다고 뭐 다른 뭐 전기적금으로 가고 막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지도 않고. 주식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전자 매도하신 분들이 다 삼성전자 바로 매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금이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뭐 코스닥이 됐던 거래소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얘네들이 돌파시켜놓게되면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예, 돌파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물렸던 개인들 자금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이제 다른 쪽으로 그 매기가 쏠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유동성이 좀 풀어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지금 제가 봐서는, 예,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위기가 이제 이번 달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좀 시장에 좀 온기 좀 펼쳐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하방보다도 상방적으로 보는 것이죠. 외국인 입장에서. 자, 현재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변했죠. 2차 전지, 예, 거래 7월 달에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2차 전지가 또 바로 죽으면 안 돼요. 예,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3주 전에 뭐 단기하고 이제 중기, 제가 이 시간에 통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거래되고 안 나오니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도체, 2차 전지가 죽으면 반도체가 또 움직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좀 움직여서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또 꼬꾸라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종은 월봉에서 아주 애매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게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특정 몇 종목 빼고는 나머지는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계속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차라리 약간 더지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나아요. 아싸라게. 네? 예. 근데 지금 또 얘네들도 찌글찌글해. 제약바이오도 이제 8월 주최 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예,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기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JW 중에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막 두 달 전에 얘기하고 나서 계속 우상향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또 이제 또 올렸다가 다시 또 원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스닥 지수를 움직이려면 그나마 이제 엔터하고 이제 게임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도 아직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섹터가 움직여야 전체 코스닥 지수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막 로봇이라든지 뭐 AI 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전도체라든지 뭐 이런 그 테마가 움직여서는 전체 지수가 안 움직입니다. 예, 얘네들이 잠깐 지금 쉬고 있죠. 지금 누그러지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그랬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종목에 집중하셔야 했죠. 종목 장세다. 9월까지는 이게 뭐 10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은. 그 틈새에서, 예. 노봇이 지금, 근데 노봇이 아마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아마 좀 단기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좀 차익을 하죠. AI 의료도 마찬가지고, 예. 초전도체는 이제 먼저 움직였고, 2, 3주 전부터 좀 쉬고 있고, 중국 단체 관광, 화장품도 8월 달에 기습적인 급등이 나오고 나서,
아마 이번 달 중순 이후까지는 눌림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말일날 이제 중국이 국경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 또 이제 움직이겠죠? 근데 원자력 재건주. 지난주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얘네들은 거래 없이 찌글찌글하고 있고.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지금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가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은 지금 개별주 같은 경우, 뭐, 워트렉스부터 해가지고 프론티어라든지, 뭐, 그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 예? 현대 모비스는 이제 안 움직였죠. 크게. 바닥권에서 지금 약간 뒤꿈치를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또 이제 약간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 이쪽을 보시면 되고. 로봇하고 이쪽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는 고점이 나올 겁니다. 예, 이쪽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데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코스닥 전체 지수가 움직이려면 예, 뭐 2차전지 반도체 제약과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이 다음 주 정도 지나면 뭔가 수급에 조금 변화가 나올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9월 달 이제 그 시향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이거죠. M1, M2 통화량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월 달, 그러니까 M1 통화량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저점 주고 나서 지금 7월까지 계속 지금 정체 국면입니다. 돈이 안 돈다는 얘기,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빅테크 쪽으로 자금 쏠리면서 끌어올렸던 것이고, 상반기에. 그나마도 M2. 예? 예, 요 강의 통화. 예, 이거 M2입니다, M2. 강의 통화량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7월부터 이렇게 좀 늘었어요.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러셀 2000 지수라든지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봐서는 M1 통화 같은 경우도 아마 8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좀 늘어나는 추입니다. 하반기 가게 되면 늘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8월 기준에서 일단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계속 그냥 이놈 올라가면 저놈 누르고 그죠? 예, 이놈 빅테크 올라가면 빅테크 누르면 또 다른 쪽 뭐 다우라든 러시아 2000소 오르고 이렇게 이제 해왔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아직 통화량은 긴축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줄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예, 중립적인 그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만기까지는 그 가두이 장세 박스권이다 지수 이쪽으로 못 보냅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역사적으로 1928년도부터 그래 왔어요. 예. 작년에도 뭐 9월 달에 많이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3년 차, 8월 달하고 9월 달은 꼭 조정이 나오더라. 조정이. 근데 올해도 지금 영락 없죠. 이게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내년에도.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설명 드렸으니까, 예, 통과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9월 달이 가장 많이 빼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 8월 달에 빅테크가 조정이 제법 많이 나왔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0% 넘게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8월 달,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8월 달에 제법 조정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예, 통상적으로 9월 달에 조금 조정이 더 나오는데, 이미 8월 달에 미국도 매를 좀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럼 9월 달 정도는 이건 가격 조정보다도,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 뭔가 이제 쌍바닥 아니면, 그냥 들림상 바닥. 이런 패턴 일단 만들게끔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9월 달, 뭐, 다음 주까지 미국도, 가격 조정은 8월 때 마무리하고, 뭐, 아니면 또 9월 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좀 기간 조정. 예? 예. 박스권 급등락을 연출하는 우리 시장처럼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또 하반기에는 또 좋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또 이제 많이 밀어준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국면이다, 기간이다,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것도 제가 뭐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지수 좀 좋게 나오는 높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중국이.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이제 수요일부터 미국의 이제 CPI 발표가 있죠. 예? 근데 지금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에 3.2에서 조금 0.2%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하단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죠. 이거 다행히 지금 예상은 지금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린다. 예?
그때는 또 이제 미국이 또 한번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14일로 넘어가게 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파생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가가. 예, 콜 옵션 쪽으로 지금 막 엄청 막 몰려 있어요. 더 간다 쪽으로. 근데 항상 그런 때 보게 되면 주가도 고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주식이 막 뭐 3%, 5% 막 급등하게 상당히 심한 게 뭐냐면 예, 그 옵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날에 이제 또 미국에 또 실물 경제 지표 발표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고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선물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법 이벤트가 요 3일 동안 몰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좀 죽었다가 지난주까지는 이번 주에 또 반등 나오고 국채 수익률도 지난주 초반까지는 조금 안정이 됐다가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도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망하는 거죠. 선물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매도도 많이 안 합니다. 조절한다는 얘기죠. 예. 너무 크게 뭐 출렁이지 않게 좀 스케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이제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이 이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뭐 9월 달에 뭐 금리 인상 또 한번 한다든지 지금은 동결 쪽이 거의 이제 압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11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인상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데이터가. 예? 3일 동안 나온 데이터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 조금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28일부터 또 뭐가 있어요? 예, 29일 이제 추석 연휴로 넘어가잖아요. 10월 3일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있으니까 예, 좀 조절하는 거겠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국경으로 넘어가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런 연휴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예. 예, 이제 안 그래도 한번 누를 자리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다음.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깊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난번에 8월 달에 8월 18일 날 나스닥 기준에서 저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V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죠? V자 반등이죠.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까지 5일선을 크게 안 깨고 예, 터닝이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V자 반등입니다. 자,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예.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단기 낙폭 가대. 단기적으로 크게 밀었으니까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확대됐던 그런 구간에서 8월 25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예. 중립 이상의 비대기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올라왔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었죠. 우리 공부했죠.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예, 하향 안정화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딱 안정화되니까 지난주 외인들이 예, 선물 현물 이게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고용지표가 주말에 지난주 발표했던 고용지표가 둔화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와야 미국은 지금 올라가는 추세죠. 어제 같은 경우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니까 미국이 눌러버린 거거든. 왜? 좋게 나와버리면 경기가 지금 또 좋으니까 금리 인상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우려감이 생기는 것이고 주말에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예, 실업률은 또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동결이야. 또 그런 기대감 때 올라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또 반대로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지표가. 예, 무슨 얘기냐. 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 저는 이제 이 고점 돌파 못할 걸로 봐요. 예, 장기적으로. 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제 한 1년 그 추이만 보여드리는데, 40년, 50년 장기 추이를 보게 되면 여기 엄청 강한 저항선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고, 누를 때 아까 나스닥 반등이 나왔는데, 예, 지난주 후반부터는 얘가 또 사실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나스닥은 누르고 다우도 누른 거죠. 여기에 이제 매물 공백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원래 9월 달은 또 통상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서 재무부의 금고에 돈이 없으니까 예?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지금 국채 발행을 통해서 현금을 지발해나고 있잖아요. 9월 달도 지금 국채 발행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보통 보면 9월 달에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회사채 발행을.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필립 모리스라든지 그리고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회사채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1,500억 달러 규모 여러 기업들이 9월 달에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이제 회사채 발행 끝나고 국채 발행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예. 예, 국채 수익률도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4%를 깨야 됩니다. 이 4%, 51선. 근데 요건 아직 안 깼죠. 그 전까지는 약간 박스권, 미국 시장도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행하기도 지난번에 제가 이 달러 인덱스가 딱 저항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2주 전에. 거기서 딱 밀렸어요. 밀리면서 원화도 좀 강세란 되면서 그때부터 외인들이 한 지난주까지 매수가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를 올렸는데, 근데 달러 인덱스가 돌파를 해버렸네? 이 추세 저항에서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어제까지 4일 연속 그 양봉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럼 추세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에 또 이 저항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9월 달까지는, 네? 제가 봐서는, 예, 네, 돌파하거나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환율 반대로 움직이니까, 코스피가 늦으면 뭐 9월 말까지도 박스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3월 달 고점이 105.87이거든요. 예, 거기서는 이거는 돌파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는 이제 얻어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도 좀 조정이 나올 자리예요.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럼 내일 이제 원달러 환율은 또 안정이 될 것이고.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또 새롭게 생겼죠. 국제유가가 지난번에 80달러에서 얻어맞고 여기서 꺾였거든요. 근데 국제유가가 돌파해버렸죠.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박스권 돌파해버렸어요. 90달러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많이 가봐야 전 93달러인데, 그래도 일단 심리적으로 지금 3분기 경기가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가운데서, 안 그래도 중국도 지금 막 경기가 안 좋다, 막 뒤에 공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유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위축이 되겠죠. 네? 네. 이번 주에 환율도 다시 또 올라오고, 예, 네,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거기다 또 유가는 또 지난 달까지 좀 괜찮았는데, 다시 또 80달러, 90달러 위협해버리니까, 경기가 완전히 돌아왔을 때 아는 가운데서. 이게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면서 유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유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또 유가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저께, 예, 사우디가 100만 배를 감산한다 얘기했고, 러시아가 30만 배를 감산한다 그랬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감산 효과 때문에 올라가니까, 예, 짜증난 거지. 참여자들 입장에서. 좀 뭐야, 저거. 예?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실적 3분기 약간 좀 아직까지 좀 안개 속 장세인데, 유가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다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하잖아, 또. 66조 원 규모가 추가 상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예, 아람코가 또 이제 주가 또 올려, 주가 관리 하려면 유가가 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아마 90달러 살짝 돌파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죠.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를 뭐 100% 정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추 이제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지금 고용 지표도 보시면요.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뚝 떨어졌잖아요. 8월 달에. 예. 요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물가가 아마 8월 달에 조금 기축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게 가장 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거든요. 요 지표가. 예. 하반기 물가 더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 달하고 그러니까 이번 달이 고비라는 얘기. 이번 달이. 근데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죠. 실업률이 늘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네, 일자리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물가는 당연히 안정이 될 거란 얘기예요. 예, 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정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8월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8월 달 가격 조정은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보고, 다음 주 만기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다음 주라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가두리 장세 예상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은 지금 많이 밀질 않았, 20포인트, 어제는 한 40포인트 밀었는데,
그 많이 밀면 여러분들께서 8월달 저점을 지금부터 이제 그 저점까지 가게 되면 지금 한 40포인트 남았으니까요. 기준점 보시고 조금 더 많이 매수하시고, 예, 적게 민다 그러면 어차피 박스니까, 예, 좀 덜 매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을 아까 지표로 본다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연중 지금 뭐 8월달 일단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 저점 구간이라 생각하시고 종목별 요 비중과 타이밍 제가 이것도 계속 두 달 동안 얘기하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왜 그러냐면 물론 장기로 하반까지 보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막 급등락 그 무시하고 가져가도 되는데 근데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금액도 틀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중장기 전략과 그다음에 단기 전략을 제가 구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면 다시 원위치하고 올라가면 원위치하니까 비중과 타이밍, 이 비중과 타이밍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매수할 때도 비중과 타이밍 조절이 중요합니다만은 매수하고 나서 어느 종목이 일정 부분도 올랐어. 예를 들어서 한 10 내지 20% 올랐어. 그러면 일부는 30에서 50%는 차익하고 다시 보시라는 얘기죠. 예? 매수도 그렇습니다만은 차익 매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예. 왜? 완전히 박스 돌파하기 전까지는. 워낙에 또 지금 뭐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수급이 지금 안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부 물량은 그렇게 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그게 스트레스 덜 받고, 예, 건강에 좋습니다. 계속 지금 뭐 그러지 않습니까? 3개월 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간 외국인들. 요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기관 외인들 수급이 양호했던 종목군들 이 박스권에서 3개월 동안 그들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빼고요 꾸준하게 관심 있게 보세요 더 오른 특히 더 오른 종목군들은 예 이들 종목군들은 그 누가 막 때려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린 게 아니고 예 매도해가 흘러내린 게 아니고 이제 받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메이저들도 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흘려내리는 거거든요. 그들 종목군들은 기관 외국인 메이저들이 끈을 안 놓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나고 다음 주 이벤트 끝나면 뭔가 좀 많이 좀 해소 되겠죠. 네? 이런 불안 심리가 네, 그러나면 이제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종목군들 이번 기회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예 저점에서 차분하게 뭐 추가 매수 및 예 뭐 신규 매수 그렇게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금액이 크신 분들 예 제가 뭐 4월 달도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3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잖아요 제가 6월부터 이제 좀 기다리시라 그랬었고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기간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났으면 3~4개월 4개월째인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요 큰 종목군들 보시고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코스닥의 기관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을 좀 많이 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심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예 꾸준하게 그런 종목군들 유지로 같이 보시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에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따로 기술적 지표라든지 예 다른 그 지표가 있는데. 지난달에 저점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제바 같은 경우도 7월달, 8월달이 이제 가격,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특히나 8월달에 제가 보니까, 가격 조정,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시그널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3분기 말이잖아요. 9월이. 그러면 월 초에 강했던 놈이 또 월말에 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월 초에 약했던 놈이 또 월 말에는 또 강하게 또 터닝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분기 말에는. 그래서 그런 변화도 다음 주 넘어가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그 우량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예, 다시 한번 조정 나온 애들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제가 8월에 이어서 9월 같은 경우도 우선은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많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지수보다도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고
뭐 개별 테마주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로봇이라든지 AI 의료 같은 경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중반에 고점이 나오니까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테마는 이제 미래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저점에 있는 그 테마주들 하반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 끝나고 올라가서 3시 4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마무리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